나이가 꽤 입어. 왜? 통돌림 당해서 억울해서 그래?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또 모르고 지내는 것도 나을지도 모르지. 김도강, 또 한 번 말해두겠는데 너 경청 밖으로 나갈 때는 꼭 신고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꼴을 또 당할 테니까 잘 알아서 새겨. 그 아무리 형사라지만 같은 조선 사람이면서 쪽벌이보다 더 무섭게 굴 건 뭐 있어요? 자, 이따 이 피해 잡려나! 서방이 들으면 슈퍼하게 살았는데 내돌려 이려나! 아이고! 이놈이 생사람 잡네! 이놈아! 공사판 단독 가능한 놈 불러다 댈게 이려나! 그래 그래! 게이치. 그놈하고 붙었다! 내 들어앉아 살림할 테니 니놈이 나가서 벌어놔! 이제 여다가 말해다! 이제! 거리다! 거리야! 엄마, 빨리 묻다. 얼어 죽겠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1년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고. 본정통 외놈극장에 몰래 영화 구경 들어갔다가 기도 새끼한테 들켜서 시비 끝에 유리창이 좀 깨졌다고 말이야. 아, 이렇게 1년씩이나 감방 생활을 하다니. 더러워서, 씨. 아, 종로경찰서부터 29일씩이나 경성군의 8개 유치장을 뺑뺑이 돌았다니까. 사상 벌면 뺑뺑이 돌린다는 소린 들었다마는 넉마나 주워 먹고 사는 너한텐 좀 이상하잖아. 개새끼들. 이쁘게 생겼다면서 곁에서 자라고 하더니 감방 장소부터 돌려가면서 조져대는 거야. 팔자 없는 여자 노릇을 다 해보고 더러워서. 에휴. 그래, 앞으로도 계속 그 집회로 떠돌 거야? 임마, 이만큼이나 커가지고 문정걸씨 갈 수야 없잖아. 진영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만주바닥을 휩쓸고 돌아다닌다고 들었는데 혹시 독립군 아닐까? 누가 그랬어? 어렸을 때 날 걷어먹였던 설렁탕집 할아버지가 말이야. 너희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견디고 살아남기만 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랬거든. 아, 임마, 아무나 극장에 취직하는 줄 알아? 허드렛 일도 안 돼요. 변소도 치고. 야, 맛집 마을이는 어때? 간판 메고 거리 도는 거 말이야. 식전하고 극장표 두 장 주지, 어? 예, 해보죠. 나와 홍년전. 홍길동전 두 편이 동시 개봉됩니다. 장화의 문수일, 홍련의 개봉, 홍길동의. 야 임마, 뭘 봐? 비록 학생 강패로 소문났지만은 경성시대 법학부에 다녀 임마. 판사도 되려면 될 수 있는 분이라고. 어서 가 임마. 어서 가 임마. 야 임마, 그거 뭐야? 가져와봐. 가져와봐 이 새끼야. 어라, 이거 극장표 아니야 이거? 너 오늘 극장 구경 가게 됐구만. 야, 일로 내놔. 짱깨, 우리 외상이야. 아, 또야? 야, 달라니까. 내 거야. 일로 줘. 이 새끼. 이 자식이.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해. 그 깡패놈들 아주 잘 패줬다 해. 너무너무 골치 아파했다 해. 어서 와라 해. 네가 우리 애들 패싸?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거? 마, 넌 어디서 싸움 배웠어? 넌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 밑에 있을 생각 없어? 우리 애들이 한 30명 되는데 쓸만한 놈이 없단 말이야? 따라와. 아유, 야, 아저씨. 아, 지금 이리 좀 오시라고. 김우라, 김우라는 이 떡 좀 개시 좀 해주세요. 예? 아, 지금 탐방 나온 도둑이야! 아유, 저놈 잡아라! 야, 말뚝아! 그 새끼 잡아! 놓치면 안 돼, 이 자식아! 웬만사, 이 새끼야! 빨리 잡아! 아, 이 새끼야, 쓰리부대! 이 새끼 잡았다! 아들 도망갈 새끼야! 빨리빨리 내놔. 아, 글쎄, 장사가 뭐 돼야지. 하하, 정말 장사 그만하고 싶어? 어? 잘 거치냐? 아, 나오셨어요? 자식들 불평이 많아요. 들어가십시오. 아, 이거 봐, 저 쌍칼. 아, 장사가 안 될 때는 건너뛰기라도 해야지. 원성이 아주 잦아요. 일본 사위들이 야시장까지 치고 들어오는데 잘 막아주지도 못하잖아. 알았어요. 네. 아이, 저 요새는 구역소에 내는 세금도 올랐어. 아, 경비까지 이렇게 닥달을 해대면 우리 어떻게 살리는 거야? 아, 알았다니까요. 야, 가자. 형님 계시냐? 예. 아, 들어와. 회의가 있을 모양인데.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아, 오랜만이야, 쌍칼. 아, 잘 되지? 네. 들어가. 아, 형님. 왜 안 와봐주슈? 쓸만한 놈 같아서 내가 데리고 있을래니까. 아, 이 자식이 굳이 극장에 취직시켜달라 그래서. 마적하고 YMCA 엄동욱이하고 요즘 낌새가 이상한데 한판 붙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 나도 들었네만 그 누가 이길 것 같은가? 붙었다 하면 좌우지가 한 놈은 이 종로 바닥을 떠나야 하니까요. 안 붙을지도 모르지. 둘 다 서로를 겁내고 있으니까. 화신 앞에서 마적돌 마리 몇과 와이패가 사소한 시비가 있었는데 그 YMCA 운동부 애들까지 몰려나와 작살을 낸 모양이에요. 안녕하세요. 별일 없지? 자, 막상 어디선가 맞닥뜨렸다면 그냥 지나치진 않을걸요? 아, 마적은 YMCA 편함이 이를 간대요. 아, 불같은 성미에 지금까지 참고 있는 것도 이상할 정도죠, 뭐. 그놈들이 오늘도 와서 집적거리는데. 이리 와봐. 왜 그러세요? 너 어디 가는 거야? 이 자식들이! 새끼 되게 안 떨어지네, 그거. 야, 돈 내.
아니 요놈의 새끼들 또야 이게 로아 야 꿀 한잔 꿀 한잔 시켜라 얘 또 있지 이놈의 새끼들 그냥 만석이 오빠? 오빠! 어, 너 이리 왔구나. 야, 이리 와. 고마워, 오빠. 야, 고마워, 오빠. 오빠 고마워. 들어가. 나와, 이씨! 야, 한 번만 너 그러면 큰물 깜짝이면 시키더라. 알아? 이런 거 시키더라. 응, 민자 왔구나. 어. 내 이따 저녁 때 갈게. 그래, 와. 이따 봐. 바람에로 요강. 이봐요, 이봐요. 예. 뭐가? 그래 먹자. 예. 돈은 기도한테 가서 받으세요. 왜? 야. 됐어. 예, 알겠습니다. 이거? 무슨 냄새 나는 것 같아. 아니, 정말 무슨 냄새? 나와 임마. 아, 그럼 빨리 시작합시다 이거. 아, 나 이거 왜 이렇게 늦어 이거. 아, 이거 벌써 30분이나 지났잖아. 아, 그런 거야. 왜 이거? 아, 기호. 아, 올 때마다 이러네 이거. 아, 돈 내라 그럼. 빨리 해라 이거. 일로 와. 아저씨. 아저씨. 와. 물 앉아. 아저씨. 머리 숙여. 에이. 어때? 야, 임마. 왕년엔 이 현장의 금두번이 아니야. 다음부터 임마 밀가루 푸대라도 쓰고 아저씨, 와야지. 아저씨, 네. 국경, 아 살얼음치는 국경, 조선과 만주를 가르는 국경을 사이에 두고 한많은 강물은 흘러흘러 어디로 가느냐, 서해로 가느냐, 태평양으로 가느냐,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한편 여기는 국경도시 의주, 쫓기는 사나이들이 있었으니 앞선 사나이는 김영철이여 또한 사나이는 박동일이었다. 동일아, 우리 하루빈에서 만나자. 이들은 왜 쫓기는 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던가. 아, 드디어 때는 바야흐로 시베리아로부터 휘몰아쳐오는 폭풍 한선이 매운 기세를 더하는 엄동지절에 조선의 백성들은 추위와 허기에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아, 조선의 백성들아, 백성들아, 옥순아, 하루빈으로 가자. 어서, 어서. 못 가요, 못 가요. 부모 형제를 놔두고 어찌 말리 타국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요. 옥순아, 우리는 가야 한다. 부모냐 사랑이냐 망설이던 옥순은 애인을 따라 나서고 말았으니 이들의 앞날은 과연 어찌 될 것인가. 여기는 압록강. 김영철과 옥순은 인정많은 어부를 만나 쪽배를 구할 수는 있었으나 아, 그러나 불사 그자가 경찰에 끈아플 일줄이야 그 누가 꼬맨들 알아.
건너바닥을 떠나겠어. あいつが馬族だという時代は終わりました。今は温東国が新馬族です。奴は島から去る他はない。真珠戦国時代で一戦交えましょうか。誰かが全部取るまで待ちましょうか。王子よりと四季門の島は今どうなってる。3000円も捕まえれば落ちるでしょう。 지금은 내 남은 산도 2,000원에 떨어졌는데 5,000원으로 요구한다는 건 무리다. 왕십리는 식구가 많단 말이오. 조선인도 아닌 일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판인데 애들을 달래자면 그만한 돈은 필요한 거 아니오? 여보게 왕목이, 솔직히 말해서 왕십리 배 중에 자네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 돌고자 어디? 자, 깨진 걸로 합시다. 야, 이 새끼들아, 뭘 미적거리고 있어? 빨리 나와! 후작했다, 야로다. 아하, 표 줘야지. 표? 그래, 표. 나가 전라도 망치여. 망치? 전라도 망치. 말씀도 못 들어봤냐? 머리에 털 나고 돈 내고 밥 먹어본 적 없고 돈 내고 술 먹은 적 없고 돈 내고 구경한 적 없는 사람이다 이거요. 이제 뭐 좀 알겠냐? 이거 뭐 이런 게 다 있어. 망치건 장돌이건 꺼져 임마. 너가 우리한테 말 함부로 했었네. 야 이게 정말 쏘사이고 어리새 쏘사이. 아이, 나요. 왜 망치고 이래요? 나가요, 나가. 이거 못 놔? 못 놔요. 진짜 씨. 너 피했냐? 잡아라, 야. 어? 짜샤. 야, 나가 전라도 땅에서 굴러먹다 서울 종로 바닥에 김기환이가 오야부리라 소리 듣고 한번 붙어보려고 그러는디 넌 뭐여? 어? 뭐하니 넌 똘마린 모양인디? 가구라 가, 에? 어리. 너 시범 웃었냐? 짜샤! 짜샤! 아이고 형님! 아이고 내가 몰라갖고! 아이고 형님! 나오십니까? 들어가시죠. 어머! 어서오세요! 아이고 형님 나오십니까? 네 그래, 장사 잘 돼? 네, 덕분에. 아이고! 이게 얼마 만입니까? 그래, 오랜만이야. 아이고, 오세요. 빠르게 된 게 요즘 이렇게 뜨거우십니까? 아, 미안해, 내 요즘 시간이 없어서 말이야. 예, 잘들 되지? 예, 아주 덕분에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 덕분에 뭐. 안녕하세요. 아, 그래, 오랜만이야. 아, 놀러 한번 와라. 예. 자, 올라가십시오. 왜 이렇게 안 오셨어요? 아, 새로운 우리 식구다. 그 앞으로 잘들 봐주어라. 어머머. 우미관에서 국가빵 팔던 총각 아니오? 그래, 맞아. 아유, 별일이다. 대단한 싸움꾼이지. 어머, 그래요? 어제 손 좀 봐요. 야, 주채, 너 빠지고 화자 거기 앉아. 허? 이 녀라, 흥은. 어머, 이런 데 처음인가 보죠? 네. 민자예요. 지혜비 노름 뒷돈 대느라고 술집 나온 년이야. 삼남이입니다. 얘는 이거 좀 못 알렸으면 저 깡패 들려니고. 산이놈 다 죽었네. 설자예요. 이게 언젠가 이거 산에 잡아먹으려냐 인연이. 큰언니예요. 아, 이 집 왕초인데 이 생긴 것보다는 인정 있지. 순옥이에요. 아, 제가 저 꽁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년이야. 어?
우리 바로 왜 내밀어요? 그것 마저 먹죠? 영광이에요. 쟤는 저거 돈 되는 일이란 말이야. 불속이라도 뛰어들려니. 아, 글쎄 계집을 끼고 명치자 뒷골목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외놈 깡패들 애호사잖아. 어떻게 그냥 튀었지? 그럼 니들 말이다. 그 본종통이나 진고개 쪽은 되도록 가지 마라. 네, 알았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놈을 다 걷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나 김도환이 이한 목숨 다 바쳐서 형님 모시겠습니다. 나 김도환이 의리 빼면 시체예요. 나 김도환이 싸움 잘한다고요. 그 집 펼쳐놓고 내 주먹에 작살 안 난 놈이 없어요. 내 비록 고아로 자라서 소학교 2학년 다니다가 걸뱅이 패로 돌았지만 이래봬도 안동김씨라고요.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 김두환이를 찾으러 왔는데요. 김두환이를 왜 찾아? 좀 만나자는 정갈이 와서요. 야, 저기 풍미라로 와봐. 아, 예. 어서 오세요. 아, 진영. 왔구나. 앉아라. 이야, 너 털갈이 했구나. 그래. 불가리였다. 야, 여기 마실 거 하고 빵 좀 가져와. 저 말이야, 너 이거 책 사는데 보태서라. 이 김도환이는 돈이 필요 없다고. 넌 책을 사봐야 소학교 선생이고 면석이고 할 거 아니야. 교환이 형님이 주먹 좀 쓸 줄 안다고 막 벗어주더라. 어, 주먹 세게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 너 그러다 종로 휘어잡을라. 잡지. 잡고 말고. 형! 두환 형! 일본 학생하고 조선 학생하고 한판 붙었는데 그 외 있잖아, 오지아이라는 깡패도 그놈한테 걸린 모양이야. 가자. 어, 두환아! 넌 돌아가. 次は 誰だ? 뭐 이나인가? 야, 여기 또 있다. 왜 그렇게 도망쳐? 야마, 일본 놈들이 떼거리도 없으면 누가 당해, 임마? 일본 사람이니까 원수처럼 되었겠지. 천만에요. 오짜이 그 친구가 더 힘센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길래 배리 꼴려서 한판 붙었을 뿐. 너는 조심해야 돼. 보통 사람과 달라. 뭐가 달라요? 어서 오세요. 형님. 아. 그래, 많이 다쳤냐? 아니,
괜찮습니다. 수고했다. 형, 그런 악바리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해치울 수 있었어? 싸움은 대가리로 하는 거야.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되지. 오찌아이는 유도를 하니까 붙으려고만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 슬쩍 틈을 주면서 딸려버렸지. 멋있어. 역시. 야, 김도환이가 누구야? 넌 뭐야, 이 새끼야? 어느 새끼가 날 찾아? 신마적 엄덕우 형님이 좀 보제. 신마적? 어디 계셔? 따라와. 김도환이라네. 형님 데려갔습니다. 내가 와이의 엄덕우이다. 이리와 한 잔 받아. 예. 자. 내 부하들 서력을 해줬다는데 잘한 일이야. 넌 조선 사람이야. 조선인은 조선인끼리 돕는 거란다. 알겠지? 네. 잘 알겠습니다. 넌 어디서 운동을 했냐? 숲이 그 밑에 살면서 돌멩이 좀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와이를 이용해라. 예? 전 학생이 아닌데요? 형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문제될 게 없어. 자, 이리 와서 술 한 잔 받아. 예. 자, 한 잔 하자. 이 김두환이 어쩌이 같은 놈들 10명이라도 와보라고 그래! 한 놈에 이 주먹 한 방이면 되는 거야. 아저씨. 맞아요. 저기 좀 봐. 아, 나랑 가자. 어? 쟨 뭐야? 뭐하는 놈이야? 아, 왜 이래요? 가요. 배운 년은 뭐 별다른 줄 알아요? 가자, 응? 아, 언니, 왜 맨날 나만 빼놓고 그래? 아이고, 이 년아, 네가 주책이니까 그렇지. 야, 민자야. 완장 할게. 그래, 언니. 일찍 빠져나온다고 해놓고 뭐했어? 수원길이면 하루길인데
내가 가서 니네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려고 했어. 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방 한 칸 얻을 돈도 없는 주제. 여보세요? 네? 네. 아니 근데 이걸 그냥 잠깐만요. 때려봐, 때려봐. 육개과한테 전화야, 긴상이래. 아, 예. 얘 살자야, 긴상한테 전화 왔대. 어, 알았어. 야, 정말 못 가? 못 가. 으이, 이걸. 어? 이런 짐이랄. 야, 싸우려면 저리 들갔어. 어이. 여보세요? 지금 나오라고요? 거기가 어딘데요? 내가 돈 찍는 기계야 뭐야? 맨날 돈 타령이니. 얼마 보내래? 한두 푼도 아니고 20원씩이나 보내래잖아. 내가 한번 구해볼게. 들어와, 들어와. 아, 원래 내 똘마니들이 쓰던 방인데 내보내고 지금은 내가 쓰고 있지. 뭐 하는 방인데? 연극 배우들이 화장하는 방인데 그럭저럭 쓸만해. 여자들이 많이 찾아왔었겠네. 여자하고 있어 보긴 난생 처음이다. 이뻐. 야, 야! 망치 어디 갔어? 어제 술 먹고 안 나왔는데요. 빨리 데려와. 예. 오랜만이야. 오빠. 씩씩하셔. 완성했다. 어, 그래, 니들 들어오는구나. 우리 다섯장자요. 아, 이거 왜 그래? 그냥 들어가. 아이고, 왜 들어가? 아이, 그래, 괜찮아. 들어가, 들어가. 어? 또 봐. 고마워, 오빠. 아, 그래. 돈이 되느냐? 아, 아니. 앉아, 앉아. 자, 20원이다. 엄마 걷어 치우고 방 얻어 나가, 인마. 어, 야, 인마, 야. 짜식이 니가 이거 촌놈.
두아나, 너 이제 두목 티난다? 아 글쎄, 몇 달만 참아주면 책임지고 우리가 갚아줄 테니까 염려 마시고. 안 돼, 안 돼. 아, 우리 사람 그런 거 안 돼. 아, 글쎄, 한 번만 봐주세요. 아니, 된다. 아니, 아니, 된다, 아, 그래. 아저씨. 아니, 돼. 성우야. 왜들 그래? 민자가 애비 노름빛에 몰려 봉천으로 팔려간대요. 얼마에? 150원에 팔려갑니다. 그 애비 자식 쫓아가서 배 죽이고 싶어요. 그 자식이 큰딸 년도 팔아먹었대요. 인두껍을 쓴 짐승 같은 놈. 아저씨. 과장집에 거액 탈취라. 아 이것 봐. 어젯밤 여기저기서 강도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 발표에 따르면 한 사람 소행인 듯 하더는데 그래? 그래? 불렀어요? 응. 앉아. 그 돈 다 됐다. 예? 중국 놈한테 갚아. 이 많은 돈을 어디서 구했어요? 인마. 여기저기서 꼬다 맞춘 거야. 가자. 어이. 아, 어젯밤 김독감 어디 있었나? 그 돈을 빨리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야. 안녕들 하셔. 주리보다 상이 웬일로. 아, 부용세 세금 낼 것도 있는데.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골치 아프고 말이야. 그 강도 사건 말이야. 아이 그거 아직도 못 잡았어요? 초범인 것 같은데 아주 대담하단 말이야. 요즘 아 뭐시 뭐시? 우미관 패들 말이야. 어 나지? 어? 어?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어서 오세요. 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너희들? 잘 받으십시오. 야, 왜들 이래? 오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빠, 최고야. 정말 좋은 일 하셨어요. 그만두라고 일어나. 내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우리끼리 조금씩 모아서 마련한 자리예요. 소리를 데리러 하시고. 고맙다. 자,
건배하자고. 무슨 일 있어도 여기까지 안 들어오기로 하고선?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나오잖아. 그럼 그냥 돌아갈 것이지. 내가 어린데야? 여러분 미안하옴. 이 사람은 내 마누라요. 마누라? 네가 날 마누라라고 불러? 아니, 마누라를 이런 데다 내놓고 허구한 날 무의도식하는 놈이 날 마누라라고 불러? 쇼펜하우의 인생놈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나한테 선사한 게 바로 내 년 아니야? 뭐? 쇼펜하우? 야, 이 새끼야. 네가 동경제국대학 철학과를 나왔다고? 야, 이 새끼야. 네가 내 앞에서 데칸쇼르를 퍼? 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우어, 괴테, 쉐어링, 니체? 관념의 유희 속에서 꿈만 꾸는 너희 지식인 놈들의 새끼들이야말로 하루빨리 죽어야 돼! 그래, 네 말이 맞아. 배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캄캄한데. 난들 어떻게 하란 말이야. 타협 안고 목숨 부지하는 것만도 버거운데. 그래도 좀 살아봐. 나처럼 이래도 좀 살아봐. こいつが均等会です。兵役分散刑務所から移管させ、身柄を引き出すのは大変でした。田村。は。一杯やるか。おい、車、車。修理組片付けられるか。鉱山で井上をやっつけたぐらいだから、まあいいだろう。金がいるから山へ入ったんだろう。金のことは心配するな。おい、女を呼べ。왕마이 누구냐? 너 뭐야 시끼야오! 이 뭐야 이거? 왕막이가
하야시 폐에게 넘어갔다는구만. 이젠 종로를 노리겠지. 까지 새끼들 쳐들어올 테면 와보라고 하십시오. 이봐 기한이, 하야시 그자가 누구인가? 일본 협객 조직의 거두 도야마 미쓰리의 직계인데다가 총독부 정무총감 이마에 세력을 등에 업고 있지 않는가? 거기다 그자는 부하들의 생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똘마니들조차 목을 걸고 충성을 한단 말이야. 자칫 말려 들어갔다가 우미관마저 빼앗기지 않는 법도 없지. 요즘 우미관에서 튀는 놈이 누군 줄 아는가? 두환이 말입니까? 여보게, 두환이가 바로 청산리 대첩의 전설적인 영웅 백야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라네. 아,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어, 종로경찰서 군의모들한 자가 귀뜸을 하대 그래.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예비검속도 당하는 거라고. 아, 뿌리가 있는 놈이 아무래도 낫지. 이 세상 뭘 기대보고 살아. 두환이 같은 애를 키워야지. 동욱이, 걔 좀 잘 봐줘. 요즘 하야시가 너무 날뛰고 있어. 우미관의 김만복 사장도 김규환이 하나로는 불안했던지 니또우리 무사시란 자를 영입하는 모양이네. 그 자는 하야시조차도 추위를 탈 만큼 칼을 잘 쓰지. 워낙은 서커스단에서 칼재주를 부리던 잔데 만주 봉천 어디서 그 고장 건달두목을 해치우고 하루아침에 유명해졌는데 이자가 또 사람을 해치우고 복역 중이다가 석방된 모양이세. 이제 너희들 이 니또리 무사시를 근영으로 모셔야 한다. 기한이하고는 얘기 다 끝냈다. 내 나이를 가르쳐 주겠다. 내 나이야. 기억해둬. 기완 형님도 아 그까지 칼질이가 뭐가 무섭다고 그렇게 쩔쩔맨이란 말이여. 적어도 종로바닥 조선 주먹세기여 거도 아니란 말이여. 아줌마. 예. 소주 좀 주시오. 예. 칼 쓰는 건 기술이지 싸움이 아니란 말이야. 주먹에 자신이 없으니까 칼을 쓰는 거지. 그런 새끼를 오야봉으로 모시고. 마. 기완이 형님이 형님으로 모셨으면 두 마리 필요 없는 거야. 아, 고맙습니다. 너희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 새끼들아. 야 이 새끼들아, 기완이가 이렇게 시켰냐? 이 새끼들아, 허리 한번 구부리면 어디가 덧나? 기완이 불러와 이 새끼들아. 꾀병 부리면서 요즘 통 보이지도 않아. 야야야야야, 아 이거 좀 봐. 왜 이거? 잡아. 이거 맛있겠다. 야, 거둔 돈 다 내놔. 예? 아, 아니 그 구역이 다르잖아요. 쌍칼한테 가서 전해. 이 무사시가 야시장도 탐낸다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또 보자고.
야, 지배인. 초록색 저고리 좀 이리 불러. 쟤는 다른 애는 안 될까요? 으이씨. 야, 초록색. 이리 좀 와. 넌 내 마누라랑 닮았어. 공마단에서 마누라와 나는 좋은 짝이었지. 내가 던지는 칼을 기가 막히게 잘 피하곤 했지. 근데 어느 날 피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칼을 맞더라고. 내가 외도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자살을 택한 거야. 빌어먹어. 좋은 여자였는데. 닮았어. 사람 좀 그만 괴롭히세요. 야, 술 줘. 형님. 새끼들아, 빨리 병원으로 옮겨. 빨리 옮겨, 빨리 옮겨.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야. 이제 난 갔어. 너무 허무하게 당했다. 너무 흥분해 있었던 거야. 넌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흥분하지 마라. 냉정이야말로 싸움꾼이 지켜야 할 최후의 덕성이다. 난 떠난다. 죄들은 네가 잘 거두어라. 아따, 잘 치네. 아, 이러다 우리가 수상했는데, 이거? 맨날 당구만 치니까 그렇지. 아, 150을 올렸었어. 아, 그게 시끄럽네, 내가. 거 좀 조용히 좀 칩시다. 에? 해내주시오. 오른쪽으로 좀 더 오른쪽. 큐 잘 잡고. 아유, 어른 거 삐청해 보여. 아유. 자, 형. 너 왜 웃어, 임마? 넌 뱃속부터 배웠어? 형님, 무사시가 화자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총을 들라는 거죠, 뭐. 하, 아니, 지가 뭐 춘향전에 나오는 변사또라냐? 뭐 해도 해도 너무하는데요.
야, 인연아, 너 정말 이럴 거야? 남편이 있는 몸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아! 아! 아니, 왜 이러나? 앉아. 야, 망치. 이 두환이가 그런다고 화자를 그만 건드리라고 전해. 두환이 형님이 화자 그만 건드리랍니다. 뭐? 아니, 이 새끼들이 돌았나? 망치. 이 술집은 우리가 봐주는 술집인데 명색이 두목이라면서 연약한 여자에게 행패나 부려서 되겠냐고 좀 전해. 비켜. 너 죽고 싶어? 나갈래요? 좋아. 나가자. 무사시의 최후가 이리 되리라 짐작은 했지. 내 수명 내가 재촉했으니 우미관을 당장 떠나겠네. 야, 이 자식들아, 형님 병원도 모셔가. 두환이 어디 있냐? 너희들 두환이 못 봤냐? 사장님 방에요. 너 왜 내 허락도 없이 무사시를 해치웠냐? 하야시 쪽에서는 무사시를 제일 건드린데 이 종로를 누가 지키려고 그래? 지기랄, 그런 사람을 언제까지 떠받들라는 거요? 뭐 어떻게 됐어? 내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니야? 야, 두환아! 두환아! 야, 술 좀 줘.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에요? 얘들아, 왕자님 오셨다. 어머, 나 왕자님 일찍 오셨네요. 아빠, 아빠, 여기 좀 봐요. 비켜, 이 년들아. 오늘은 나 혼자 마실 거야. 이미 나도 이제 종로 바닥 뜬다. 너하고도 못 만날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호골은 그렇게 경망스럽게 말하는 법이 아니에요. 넌 왜 그렇게 안달난 사람에게 주지 뻗었냐? 응? 싫으면 죽어도 못 줘요. 어서 오세요. 애들 들이지 마. 야, 두환아. 너 그 사장님 말씀이 뭐 그리 화를 내? 에? 지금이야말로
너하고 내가 분발해서 이 종로통을 지켜야 할 때야. 종로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심장이야. 종로가 일본 놈들한테 믿기면은 우리 민족의 숨결은 어디에도 없는 거야. 독립군들은 만주벌판에 싸우고 있지만은 우린 이 종로 한복판에 싸우고 있단 말이야. 이거마저 이러면 끝장이야. 종로 상가는 조선 왕조 500년을 지속한 어식 아니냐. 네가 뜨면은 하야시 폐에게 무슨 수로 맞서? 기왕이랑 같이 잘해보자. 죄송합니다. 아까나지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야, 오늘 기분도 그렇지 않은데 춤이나 추어 가자. 하여튼 오늘 좀 혼자 있고 싶습니다. 잘 다독거려야겠어. 저놈이 저 우야궁 배반할 놈은 아닙니다. 그 말끝마다 의리라는 것을 내세우거든요. 기비간노사조만북도긴기강가메이지오노키쿠니알아바르마스다스케타치마데츠레테이마스요모다하승이야마오요베하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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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너 박국이요. 이거 뭐야 이 새끼가. 큰일이에요. 큰 형사예요. 본청 통해서 가장 앞집 형사예요. 아니 뭐 사람이 어떻게 형사를 때리나. 아, 그럼 미리 좀 알려줬어야지.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누구세요? 깨워. 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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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옷 입어. 아, 순순히 갈 테니까 풀죠. 시오하포 대워스구시대미단다가 가기와 오마이상가 니기대이루 기가모 다시게리구레 오레토와 가까와리노 나이 코토다. 조합어른들과 상의는 드렸다만 이젠 기완형도 나올 방도가 없고 너 하나밖에 안 남았어. 기환영을 대신해서 종로는 물론 야시장 경비까지도 네가 맡아야겠어. 남편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서방지라는 계집이 되란 말입니까? 전 기환영님에 대한 의리를 배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야. 이 암울한 시대에 종로통이나마 그래도 우리 조선인이 활개치며 다닐 수 있는 것이 우리 때문인데 이걸 못 지키면 어떡해? 전 못합니다. 난 어디까지나 학생이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어도 못해. 넌 그런 제목감이야. 너만이 할 수 있어. 나도 지금 내 모습이 저주스럽다. 신마적 형님이고 사장님이고 조합장이고 모두 날들어 맡으라는데 그럴 수가 있어야죠. 네가 맡아라. 그럼 생각 끝인데요. 형님 나오실 때까지만 제가 맡겠습니다. 난 갔다. 이제 난 힘이 없어. 매사엔 흥망성쇠가 있는 법이야. 이젠 네가 오야다. 왜 그렇게 약한 말씀을 하세요? 하야지 새끼가 고립이었지. 잘못 짚었어. 죽이려면 널 죽였어야 하는 건데 일은 잘 된 거야. 이젠 네 시대가 온 거야. 내 말 잊지 마라.
우린 바보 같은 짓을 하면서도 살아야 돼. 사람 사는 게 결국 소꿉장난이야. 가장 어려운 때 네가 맞는구나. 두목으로 사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걸 이제부터 넌 배우게 될 거야. 시계 팔아서 지놈이 약값하려고 전당포에 다녀왔는데 어느 놈 만나고 왔냐면서 잡아 패잖아요. 배운 사람도 사람 패냐? 이젠 완전히 동고 같아. 나도 덩달아 미쳐버릴 것만 같고. 내가 손 좀 봐줄까? 미쳤어요? 나 바람 좀 세게 해줄래요? 어디 갈래? 뚝섬박 근처 절에도 가보고요. 경성부 밖이지 거기. 왜 안 돼요? 아니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뭘 그렇게 간절히 기원했어? 남편 빨리 죽게 해달라고. 뭐? 미쳤어? 어서오세요. 아무래도 하야시표가 부담스러워. 100명 식구를 거느리고 살래니까 기완이 형님 생각이 자꾸나. 하야시는 부하들에게 직장도 주고 가게도 차려주곤 한다는데 난 아무것도 줄 게 없으니. 사람의 마음을 잡는 건 돈이 아니에요.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 처음 보네요. 시기를. 넌 공부나 많이 했지? 건달 사이에서 지식이 뭐 필요 있어요. 자기는 안동 김씨라면서요? 가! 가!
동지들! 나 김도환이 어린 나이요. 하지만 동지들이 똘똘 뭉쳐준다면 이 종로바닥을 지켜낼 자신이 있어. 나 김도환이 비록 일자무식이고 가진 거라곤 불알 두 쪽뿐이지만 배짱도 좋고 힘도 줬어. 동지들, 나 김도환이를 밀어주시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 만세삼창을 부릅시다. 김도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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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너 그저께 봉은사 갔었지? 그것이 경성부 밖이라는 것을 잊었나? 実はそのような連絡はまだ入っておりませんが、はあ、わかりました。早速手配いたします。はあ、はあ。요즘하야시패속에김동해라는놈이있다대단한싸움꾼이야하야시가이젠종로를먹으려하고있어망치고먹어동해한테다깨졌다아그무시냐장춘당에놀러갔다가만났는데무욱이나나는그자식을너무얕봤다그냥얼떨결에다할구먼이라이제남은건엄동욱이뿐이다김동해가도대체어떤놈이요댁도조선사람인것으로알고있는데하야시의오른팔이되어종로를넘본다고요그랬어우리조선이아니우리조선사람들이왜이모양이되는지모르겠어살길이없지않소당신같이유능한사람이라면굳이외놈에게빌붙지않아도살아갈수있을텐데난돈이필요하오외놈이고조선놈이고따지지않소김형종로는우리조선인에게마지막남은상징적보루요자그만우리구역밖으로나가주지않겠소애들이주먹이근질근질해서저렇게몸살내고있지않소할줄알았는데화색이좋네요남편은어때그만그만해요애들은삼남이는종로동포목사하는김씨아저씨있죠그아저씨첩으로들어앉았고그래그외에는여전하죠뭐에이지얘기를술마시고싶어지는데이거
3년 후면 또 유치장 통돌림 신세입니까? 너는 너무나 튀어서 그래. 좀 죽어지는 게 어때? 지금은 하야시는 문제도 아니야. 마루오카라는 신화적인 인물이 다시 등장했네. 이경이랑 명철이 알잖아. 내 밑에 있는 유도 선수들, 걔들도 다 당했어. 그놈은 천황폐하 어전시합에서 네 번이나 우승했다는 경찰 유도 사범일세. 오마이라, 자켜나. 그렇게 만만한 인물이 아니야. 무사도가 있는 인물이지. 도장에 들어섰다 하면 서장도 다 그 밑이라고. 불량배는 조선인이건 일본인이건 누구든지 매다 꼰지는데 당해낼 수가 없어. 그놈 덕분에 일본 상인들이 종로 바닥에 자리 잡기 시작한단 말이야. 나오셨습니까? 어. 애들 좀 나왔냐? 예. 김 선생님 오셨다. 어머, 어머, 뭐라고? 오빠! 오빠! 얼마나 고생하셨어, 오빠. 어머! 이게 누구예요? 그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계속해주셨어요? 그 엄청 야인 것 같네요. 왜 화자는 안 보여? 걔? 소록도에 갔어요. 벌써 한 3개월 됐어요. 소록도엔 왜? 남편 몸이 말이 아니어서. 거기 폐병 전문병원에서 요양시킨대요. 나병 환자들 시중들랴, 지 남편 시중들랴, 하자가 더 고생한대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들 도대체 어디 밖에 있었어? 아니 뭐 나올 재미가 있어야죠. 뭐기는? 외삼촌 댁에서 일 좀 봐줬습니다. 일로 와봐. 너 마루오카네 도장에 가서 그 새끼 장기가 뭔지 알아보고 와. 마루오카 시안토노 진센 부덕관 고단노 김목데스 이때 고교주 내가 이타이 진센님 손나도주 왔다가나 요시 배치기를 조심하세요. 배치기요.
군님! 마루오카가 마침내 낙원에 관해 나타났습니다. 동네문 쪽 상패들하고 점심을 먹고 있어요. 너희들, 종로 바닥에 이 김두환이와 마루오카가 한판 붙는다고 알려! 너 통역 똑바로 해. 기다려! 심판스러나, 우리다지가 잔또 돌심하트 야루가라나. 아, 고맙습니다. 나오십니까? 대낮부터 제사 지낼 일 있어? 뭐야 이거? 네, 오늘은 종로경찰서 마루오카 경부번님 생신날이라 동대문시장 조합분들이 생신날이라고. 오빠! 시학년들, 고깃덩어리 갖다 놓고 주접 떨고 있네. 들어가 있는들아! 왜 그래 오빠? 아! 난다 고노야로. 뭐? 고노야로? 히토가 석구지 스테리는 난다! 무례잖아이까. 야, 이게 뭐라고 주접이냐? 오마에 나니모노다. 네 직업을 묻는 거야? 마, 김도환이쯤은 알고 다녀야지. 나 종로의 긴똑강이라 그래. 쇼노노 긴똑강 데스. 오마에 노 우와사와 가네가네 기대이다. 아이따이도 오모띠이다도. 이쪽에서도 널 만나고 싶었대. 오나지가 한 가지라고 해. 그쯤 오나지 데스. 오마에노 노돈 바쇼가 고고다 뜨이노까? 네가 이쪽을 원했냐? 그렇다. 우미가는 종로의 심장이니까. 소우데스. 요비강과 쇼로노 신조부 다카르데스. 마루오카 사범님. 마루오카 시안도노. 나는 조선 제1의 협객 김도환이오. 아타시와 조선대 일지만노 교우가쿠 갱도강 데스. 당신께서 종로 경찰서로 오신 뒤에 아나타가 시오로 게이사 시오니 구라레테카라. 내 부하들은 작살이 났고 개망신했소. 아타시노 부가도모와 산잔나 메니 아테이마스. 나 김도환은 조선의 의로운 사무라이로서 그대 마루오카에게 정식으로 도전하오. 아나타 마루오카 시안도노. 의로운 싸움이니 누가 죽든 고소는 잃지 않기로 합시다. 아나타와 도와로우토 게이사 치타타니와 치나이 고토 가쿠린스테 오키타이. 私も 일본의 사무라이다. 1대1의 기레나 쇼부를 야로. 좋대. 그렇다면은 경찰들을 물리시오. 게이사스오 오빠라테 구다사이. 君らは 帰れ. 하. 일본의 부시도 恥ずかしめるな. 때문에 종로는 살아났어. 고맙다. 형님들 덕분이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구하기는 이미 틀렸어. 우린 곧 학병으로 끌려갈 것 같아. 널 돕고 싶어도 이젠 도울 수가 없지. 넌 이제 명실공히 왕이다.
내 시대도 이젠 갔다. 나도 또 후배들한테 물려줘야지. 이젠 본정통에 가도 네 덕분에 시비 걸은 놈이 없더라. 우리 계집 좋다는 본정통에 가서 술이나 한잔 할까? 오늘은 사인조 앞장과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형님들 다녀오십시오. 긴도강화 이마야 조선민족의 에이유데스. 경찰までで 彼に敬礼し、内地まで彼の名は知れ渡っています。丸岡さんは相手が朝鮮人だということも忘れて、義兄弟のようにしているそうです。おい、金刀会、来い。は。今こそお前の力を見せてやる時だ。あいつを消せ。私は闇討ちはやりません。正々堂々と戦います。分かった、お前のやり方でやってみろ。女はいらない。긴독강화또있지다너저여기술넣어줘야칠복아너오늘그거가져왔냐안가져왔는데요야인마그걸안가져오면어떡해見えませんね。あ、今出てきます。あいつが金刀官です。우리따라화신근처외놈가게를쫓아내달라는거야。그러면세금을더내겠다고。근데내가거절했어。쫓아는주겠는데돈은안받겠다고했지。이김도환이가치사하게그런돈받게생겼어。내가이래봬도안동김씨아닌가？자식들웃기는。아형님안동기씨아닌사람어디서로살겠어요 야이제넣쳐네아니치치치치자놈의새끼가이제야이놈아서나쁜놈을에이이놈아나는급하나장사하는줄알아이놈아이나쁜놈이돈이없으면그냥달라버려야지어꼬란놈이봤어보다어이구어이구어이구어이구아니이놈자식들이기네어이구아이고야진짜아이고놈이야아이고아이고낼거야내가낼거예요냉수한그릇주세요야가자아저저놈들이아야이놈아나흘이나굶었는데참고맙다야수표교다리밑에우리패거리들이있거든가서함께살래난평안도운산에있는우리삼촌을찾아가야돼내이름은김동해야네이름은뭐니김두환이야누가그러는데안동김씨래
나는 숙소로 들어갈 테지만 너희들은 한 잔씩 더 해야지. 네, 예, 예, 물론이죠. 그럼 내일 만나지. 예, 네, 들어가시죠. 말 좀 물읍시다. 조선 이름으로 김도환 씨죠. 그런데? 어릴 때인 스페고 근처에서 살았었죠. 당신 누구야? 그런 걸 왜 물어? 아니요. 내가 찾는 사람이 아닌 것 같소. やらなかったんだ 기가요 지가 먹고도가 되기만싱 되시다 오지게づいたか 제끼와 까나라스 우리 대선 동성하야 내 모양이 소량하다 황군이 되다니 기가 막히다. 자 한 잔 더 마시자. 안 됩니다. 대절되었습니다. 오늘은 손님 못 받습니다. 예, 대절 누구야? 하야시 상의 생일 파티입니다. 야 이 새끼야, 여긴 조선 땅이야. 내 땅에서 내 손을 못 밟아 이 새끼야.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야. 마시자, 이 새끼야! 두환이 형님 계세요? 오지남에 계시는데? 두환이 형님, 신마주 형님께서 뭐야? 어디서? 홍만치에 키쿠스에서요. ダメになったのと違うか。その通りです。お、また来たのよ。なんだ。やったまらな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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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환이는 내가 상대한다. 도망세! 두환아, 넌 조선의 자존심이야. 지면 안 돼. 저놈은 쪽발이다. 비록 조선 피가 흔다지만 외놈들 개노릇을 하고 있잖아. 죽여라, 죽여! 두환아,
너한테 정말 부끄럽다. 아무튼 고맙다. 넌 장군의 아들이다. 너희 아버지는 김좌진 장군이시다. 그분은 홍성 사람이셔. 일찍이 교육의 뜻을 두셨다가 광복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시고 3.1 만세 사건 때 만주로 건너가 북로 군정사를 세우시고 총사령관이 되셨다. 지난 경신년에 청산리 싸움에서 외놈군 3,000명을 사살하는 승리를 거두면서도 아군엔 거의 피해가 없었던 것도 너희 아버님의 슬기 때문이었다. 전투기간 동안 아군은 하루에 감자 3개와 한 줌의 쌀로 연명하면서도 그런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 자유롭고 자는 갈망 때문이지. 허나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 우린 싸우고 또 싸워서 자유를 찾아야 한다. 김도감! 너 이리 좀 와봐.